저번 시간까지는 파일의 그 퍼미션, 권한, 파일의 디렉터리의 권한을 바꾸는 거를 알아봤고요. 네, 좀 오랜 시간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파일이나 디렉토리의 소유자 그룹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s-al을 하시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화면 있는 대로 그 리스트가 나올 건데요. 여기서 앞에 부분은 소유자를 지칭하는 거고요. 뒤에 부분은 그룹을 지칭하는 그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자를 바꿀 때는 chown이라는 명령을 사용하고요. 뒤에 있는 그룹을 바꿀 때는 chgrp라는 그 명령을 사용하도록 됩니다. 명령 한번 볼까요? 밑에 설명이 있을 건데. 밑에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hown은 파일이나 디렉토리의 소유자를 변경하는 명령입니다. change owner의 약자고요.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소유권을 변경한다는 거는 일반 사용자들은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는 거니까 할수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슈퍼 유저만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내 것도 아닌데 남한테 넘겨버릴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치? 그리고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용자도 그룹을 변경할 수 있지만요. 자신이 속한 그룹에만 변경이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파일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그룹에게 던질 때는 자기가 그 그룹의 멤버여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슈퍼 유저는 뭐다할수 있고요. 실제로 명령을 한번 보면은요. 그냥 여러분 슈퍼 유저 권한이 있으면 CHOWN이나 CH 그룹은 그냥 슈퍼 유저를 하는 게 소편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들이 있어서. 마이 패스워드라는 파일을 지금 이고잉이라는 아이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요. 테스트 10이라는 그 소유를 바꿔보면은요. 아까 전에 이거는 그 슈퍼 유저만 할수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해보면은 일반 사용자 이고잉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했을 때는 테스트 12로 소유권을 변환하는 걸할 수가 없습니다. 남한테 파일을 던질 수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수두 명령을 둬서 이 슈퍼 유저의 권한으로 실행을 하겠다는 이렇게 하고 실제 파일을 보면은 종전에는 이고잉으로 되어 있던 게 이제는 테스트 12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제는 저거는 제게 아닌 게된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hgrp 명령을 한번 해보기 전에 먼저 이 이고잉 아이디에 속해 있는 그룹이 이고잉, adm, 뭐 다이얼아웃, 뭐 cd-rom, 플로그 dev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our 패스워드가 어드민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플랜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플랜이라는 그룹으로 바꾼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 ls 하시면은 플랜으로 바뀌었고요. 한번더 만약에 디자인으로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디자인 그 our 패스워드가 방금 전까지 플랜으로 돼 있던 게 디자인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오더 그 chown의 명령으로 소유자 그룹을 같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our 패스워드를 세미콜론을 주면은 그룹이 뒤에 그룹을 쓸 수가 있고요. 그냥 세미콜론만 주시면은 같은 소유권에 같은 그룹으로 기본 그룹을 바꿔줍니다. 근데 지금 다시 어드민으로 바꿔보면은요, 보시면은 이고잉의 어드민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파일 관련해서 파일 디렉토리와 ACL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주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뒤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살펴드릴 거니까 지금 100%다 이해 못하셔도 걱정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